11월 6일 여러분과 우리가 만난 그날은 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여러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006년 6월 25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첫 일을 선물해주며 셀 수 없이 수많은 상을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나 나갔습니다. 그러나 행복뿐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우리를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든 적도 많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의 손을 더 꽉 잡고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14년 어리기만 했던 젊은 자들을 다행히 큰 선배로 슈퍼주니어 음악을 듣고 슈퍼주니어만 외쳤던 귀여운 사춘기 소녀들을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한 남자 여자도 하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. 시간이 흐른다는 거 슬프기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같은 하늘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함께한 날보다 함께할 날이 더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. 슈퍼주니어가 대만을 첫 虽然现在还不是很足够，你们要接受我们的告白吗？